우리 조세미 누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더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보다 더운 건 우리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 동지들의 애국심이요 열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들 때문에 더워 죽겠어.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6.13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주장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6.13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조원진 대표님 주도하에 90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를 든 애국동지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지원하에 모두가 다 완주를 하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처음 정치 세력과 되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 그를 통해 우리 대한애국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주장하는 이 땅의 공산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것, 그 주역은 바로 우리 대한애국당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면서 확신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외쳐야 합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숙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혼인 부국강병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너무나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숙제를 분명히 정면 응시하고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번 6.13 선거에 대한 의욕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는 너무도 획일적입니다.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는 무수한 변수에 의해서 다양성에 의해서 그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기예보도 최첨단 과학 장비로 시행하는 일기예보도 틀려서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6.13 선거에서 사전 여론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도 그렇고 선거 결과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전쟁처럼 잘 맞추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과 저처럼 각자의 목소리, 각자의 주장이 뚜렷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치 사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지역색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좌파가 강한 것, 우파가 강한 것, 진보가 강한 것, 보수가 강한 것.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와 상관없이 후보의 자질과 역량 상관없이 민주당은 60%, 자유한국당은 30% 미만, 우리 대한민국당은 2% 미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출마했던 천안과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안시장은 선거가 끝나면 7일 후에 재판을 받습니다. 뇌물수수 근데도 62%로 당선이 됐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 천안시민들이 사퇴하라, 자격이 없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건만
결과는 67%로 당선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 사장님 경기 아니다!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식적으로 선관위로부터 급품수수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되어서 선거 2일차에 하루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동네 방마다 사퇴하라는 그 사실을 현수막에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보는 57%로 당선되었습니다. 나이롱이다!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천안지역의 특색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의 원통이었던 부산시장 김경수 67% 페리나요 부유가였던 민주당의 이재명 씨 67%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아무리 잘한다라도 그 후보가 범법자이고 불륜하고 패리 날지라도 무조건 찍어주는 국민은 멍청하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6.14 선거 22도면 투표용지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거 없애지 말고 수건표에 의한 재개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기 폭이 사용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라크를 비롯한 케냐, 나이지리아,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전자기 폭에 의해서 총선이 무효가 되고 사용을 다하고 감옥에 투입되는데도 우리나라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구 대선 법정투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14 선거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제가 주장하는 수거표 다시 하라, 전자개표기 당장 중단하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라 22개월 후에 총선 의미가 없습니다. 그 후에 다음 대통령 선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번 달에는 우리 대한애국당 다섯 석 줘라. 그 다음 선거에서는 아 우리 대한애국당 좀 세가 커졌으니 열 석 줘라. 우리나라는 영원히 독재체제로 빠지고 공산화되어서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구호를 외칩시다. 수건표에 의한 재우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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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의 비기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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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애국당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정당입니다. 이 돌진하는 왕속 그 앞에서 달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당 그 길로 함께 갑시다!